그냥 뉴 스타트 하는 게 먹는 건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참,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는, 뭐밖에 아니다?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 뿐이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다. 자,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먹는 것 강의 제2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걸 강의를 하면 그냥 금방 또 먹는 걸로 막또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강의하는 게전 제일 싫어요. 사실. 자, 이 건강식, 식물성 음식, 이건, 또그 특징이 식이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는데, 식이 섬유. 음식에 섬유질이 있다. 이거를 식이 섬유라고 그럽니다. 이 식이 섬유는 화학 물질, 다 물질이죠. 그렇죠? 화학 물질이긴 하지만, 이게 화학적으로는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식물 속에 있는 탄수화물로서의 섬유질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었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 물질을 생산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소화가 안 되느냐? 소화를 시키지 않도록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안 만들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만들었냐? 그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이 우리가 장은 여러분, 장이라는 것은 그 장내 벽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위장. 그렇죠? 위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십이지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장이 시작하는데, 요게 장을 조금 떼내가지고 장 내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예, 이게 장. 그리고 이 내면의 그 표면이 아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내면을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장 내면이 굴곡이 막 우리 한국의 국토는 뭐가 많아요? 굴곡이 많아, 산이 많다. 그러니까 계곡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산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도 이 산이 있고, 이 산이 있으면 산과 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깊은 계곡이 있어. 자, 이 계곡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찌꺼기가 어떻게 많이 껴요. 또 계곡이 많은 이유도 있어요. 왜요? 이 장, 여기에 이제 장세포가 쫙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장하고 쫙 접촉을 해가지고, 그 표면에 있는 장세포들이 생산해내는 소화제, 소화물질과 접촉을 잘 해가지고 잘 소화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장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작용도 여기에 찌꺼기가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섬유질이 뭐 하냐면 이 계곡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잘 청소, 장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 섬유질이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에만 섬유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식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장 청소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요즘 와서 여러분 장내 세균이라는 말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장 안에 이제 세균이 있는데 특히 대장에서 그래서 이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을수록 나쁜 세균이 많이 자라요. 아시겠죠? 그 이제 여긴 소장이지만 대장에도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쁜 세균이 자라면 이게 나쁜 물질들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아주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유산균을 먹어라. 그렇죠. 그렇죠. 왜 균을 먹어야 돼? 유산균도 균인데? 세균인데?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장 안에는, 이제 대장 안에는, 이 균이 많이 있어. 그걸 장내 세균이라고 해요. 균이 많이 있는데, 그 균들이 좋은 세균이라 해야 돼. 근데 나쁜 세균도 많아. 그 나쁜 세균은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을 때 나쁜 세균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은 장내 세균 중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세균이에요. 그래서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뭐예요? 우유, 우유를 삭힌 거예요. 그 우유를 삭히면 그 삭히는 과정에서 세균이 많이 생겨. 그거를 유산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마셔가지고, 이 찌꺼기가 육식을 많이 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발생하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 요구르트 세균을 뭐예요? 갖다 집어넣어주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유산균이 나쁜 세균들을 이렇게 억제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산균을 먹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찌꺼기가 많이 끼는 사람들. 그래서 육식을 한,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그 당시 뭐 고기 먹는다고 해도요. 그 당시 여러분 소고기요 손바닥만 한 거 사가지고 여섯 식구가 먹었다고. 그것도 어떻게 잘게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좀 몇 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간장 국물 넣고 그 잘게 썰은 소고기 그 쪼가리들 넣고 이제 콩나물 넣고 파 썰어 넣고 끓이면 그게 소고기 국이었어. 소고기 국. 그 소고기 국 나오면 어떻게? 아이들이 수저 가지고 소고기 건진다고. 쬐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어도 그 정도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전혀. 근데 이제 육식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육식을 주로 하면 이 장내 세균의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자꾸 유산균을 자꾸 먹고 나중에는 유산균 먹어도 워낙 육식을 많이 하면 아주 나쁜 균들이 장내 세균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이제 나쁜 세균들이 생기면 나쁜 세균들은 나쁜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나쁜 물질들이 이제 육식을 많이 하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지방 섭취가 많아지죠. 그렇죠? 단백질 섭취와 지방 섭취가 과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소의 밸런스가 깨져서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많으면 지방을 소화시켜야 돼.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 그래서 이 담즙 생산이 많아지면 이 담즙이 쫙 이제 내려가고 저 대변 그 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장으로 들어가서 그장 속에 들어와 있는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담즙이라. 근데 이제 담즙이 남아 돌아가는 담즙이 대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 계곡에서 찌꺼레기에서 생산된 나쁜 균이 세균이 생산한 그 균의 물질과 균이 생산한 물질. 그다음에 이 찌꺼레기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이 합쳐가지고 이게 발암 물질이 돼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장암, 그다음에 대장암은 이게 직접적인 이제 관계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있는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 전립선암, 그 다음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하는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면 그런 발암 물질이 생기겠어요? 식이섬유가 부족함.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주로 하는 건강식을 할 때는 그런 암의 발생률이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중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똥이 자주 나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넣어. 어떤 사람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넣던 사람이 갑자기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 똥이 하루에 두 번도 나오고 세 번도 나오고 뭐 네 번까지도 나오고 그랬어.
그렇죠. 이제 그 똥양이 많아져. 그 똥 무대기를 하루에 싼 똥을 다 모아서 무대기로 모으면 내 먹은 것보다 뭐예요? 훨씬 많이 나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놀래가지고 이 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내 속에 똥밖에 없나? 이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똥 무더기가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섬유질이란 것은 소화가 안 된 식물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불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을 한다. 그럼 복숭아를 깎아서 이제 통조림을 만들면 복숭아가 본래 복숭아보다 더 커져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복숭아라는 과육 속에 있는 섬유질이 물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불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으로 우리 이제 이런 건강식을 할 때 섬유질 섭취가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섬유질이 장 안에서 또 거기다 우리가 물 많이 마셔주잖아. 그러니까 섬유질이 수분을 함유해가지고 부피가 불어나서 그래서 똥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원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똥이 자주 나오고 부피가 많을수록 장 안에 청소가 뭐예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잘 시원하게. 그러면서 이제 발암 물질 섭취가 푹 줄어져서 이제 암세포들이 정상 세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 가 이제 충분히 들어오면 이런 장내 청소가 이제 잘 돼가지고 이 찌끄러기들이 생산하는 또는 나쁜 세균들이 생산하는 나쁜 물질을 우리가 또 흡수를 해.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를 하면 장이 더러우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 아시겠죠? 그래서 체취가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겨드랑이 뭐 입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이 장 안에서 이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나쁜 세균 때문에 생산되는 그 나쁜 물질이 흡수가 돼서 땀을 흘리면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잡수시는 이 식사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네, 풍부합니다. 참 이번엔 이게 탁 상추 처리돼 가지고 상추를 아주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데 참 이 상추라는 게 희한해요. 그렇죠? 소화도 잘 되면서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 상추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상추막. 그래서 먹을수록 이 섬유질이 많아서 그리고 장 청소가 잘 되니까 걱정하시지 말도록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섬유질이 이제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건강식으로 할 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그 발암물질 중에 아마 그 암 연구가들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발암물질, 제일 나쁜 발암물질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이 발암물질은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두 다른 물질이 결합을 해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질산염은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 그럼 이 질산염은 어디에 맞냐? 채소에 많아요. 아이고, 그러면 채식 먹으면 안 되겠네. 그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질산염이 절여져서 아질산염은 되는데, 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전혀 몸에 해로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질산염이 뭐과 합하면? 아민이라는 물질과 합하면 이게 아주 굉장한 발암물질이 돼요. 그러면 이 아민 혼자서는 또 별로 해롭지 않아요. 해롭지 않은데. 그럼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 하면, 여러분, 해물에서 아민이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근데 모든 해물에서 이 아민이 검출이 되는데, 아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해물에서 나는 특수한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꼬릿꼬릿한 냄새. 제일 꼬릿꼬릿한 거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가 아민 함량이 최고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다음에는, 다음에 새우. 이런 거에서 아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육식은,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에서는 육식은 금지.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기린에게는 빼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야. 만약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린에게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린이 뼈를 먹도록 하나님 시켜. 또 원숭이가 어떤 그 먹한바 잎사귀 그 독 있는 잎사귀가 먹을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잎사귀를 먹고 싶게 땡기도록 해서 원숭이들 하여금 먹고 하고 나서는 그 잎사귀 속에 있는 독은 또 뭘로 제거해 줘요? 네, 숯을 먹게 해서 제거해 준다. 그 숯이 땡기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를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가서 좀 부족한 영양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영양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땡기게 할 수 있어. 기린이 뼈가 땡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원숭이들이 본래는 안 먹는 숯을 땡기도록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고기가 막 땡기게 될 수도 있는 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그런 때는 언제 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쩌다가 단백질 섭취가 너무 작았다. 또는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자꾸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해져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티손 호르몬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코티손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이 만들려면 그 원료가 필요해요. 그 원료가 콜레스테롤이 그 원료입니다.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 뭐 코티손 호르몬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동물성 음식이 어떻게 막 땡기는 수가 있게 돼요. 갑자기 기린이 뭐가 땡기듯이 뼈가 땡기듯이 그럴 때는 여러분 조금 먹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또 이거를 핑계로 해서 아 고기 막 먹어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고기를 막 처먹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유연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 그 하나님의 음성. 야, 너 말이야, 너 지금 콜레스테롤이 좀 부족해. 좀 먹어야 되겠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탁 먹어주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술이 땡기면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은 언제 땡겨요? 악령이 들어왔을 때 땡겨요. 화가 나죠.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그냥 밥상도 엎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때 뭐 죽지 뭐 에이 술이나 먹자 이런 거는 성령이 안 해. 알겠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 들어와서 화가 나고 막 분노하게 되고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그럼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의 세력, 사망의 영들, 거짓 영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거를 막 땡기게 하는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고 갑자기 술이 먹고 싶고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거를 섭취 하고 싶도록 그런 유혹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삶 속에서는 항상 평화롭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와서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설령 에이 술 한 잔 마셨다고 할지라도 그걸로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곧 어떻게 하면 돼? 곧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 예,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막 에이 뉴스타트 뭐 다 집어쳐 술에 넣고 빨리 뭐 확 죽어버리지. 이제 사람이 악령이 들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영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약해. 영이 들어와서 확 뒤집어 놓으면 내가 확 뒤집어져 버려. 그리고 실제로 술 막 마셔버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 해치는 그런 영, 악령.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 악령이 어떤 난데없는 나쁜 소문이 들어오죠. 그렇죠. 뭐 전화가 울렸는데 그 전화 막 속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악령으로 인하여 그런 실수를 하셨더라도 그거 하나님 이해합니다. 너 뉴스타트 한다는 놈이 술 먹었지.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생기 안 줘, 이 자식아. 그때 뭐를 기억해야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싹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한두 번 실수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뉴스타트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해물이라도 아민의 그 함유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 생선 생선 종류에도 이런 그렇죠. 이 게나 오징어나 뭐 새우나 이런 것들은 아민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안 먹어야죠. 왜냐하면 이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이 해물을 지극히 조심을 해야 돼. 아시겠죠? 왜? 뭐를 많이 먹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 자체는 아무 위험한 게 없지만은 해물과 아민 함량이 많은 해물과 채소가 함께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질산 아민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 발생시키는 암 중에 제일 암 중에 이 간암이 있습니다. 이 간암은 한국 사람한테 참 많죠. 간염 바이비형 간염 때문에도 간암이 잘 생기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 아질산 아민 이 발암 물질 섭취량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 해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산도 있고 돌도 기후도 좋고 해가지고 채소도 풍부해.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경상도 사람이 이 문제 많이 저촉이 되는데 경상도 사람은 입맛이 어때요? 짜고 어떻게 매워? 전라도 사람들보다 훨씬 맵게 먹어. 짜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채소가 절여져도 덜 절여져. 경상도에서는 뭐예요?
김치가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절여져서 아질산 아민이 많이 생산돼.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아민이 많은 해물을 같은 김치독에 넣어가지고 소위 무슨 김치? 젓갈김치. 이 젓갈김치독은 아질산 아민독이야. 그래서 젓갈김치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치는 좀 심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또 여기서는 해물이 안 들어가니까 아질산 아민이 위장 속에서 형성될 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고기가 땡긴다 그럴 때 이제 돼지고기가 제일 나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인데, 근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는 여러 가지로 불결해요. 아시겠죠? 이제 소고기도 참 요즘 뭐 그런 사료 먹여 가지고 키우는 소고기 질도 참 나쁘지만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생선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근데 이 세상은 생선도 이제는 뭐 수원으로 오염이 돼 있고 이제 뭐 또 이제 후쿠시마가 어떻고 해서 참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80명, 90명, 98명, 100명이야 할 때 온 나라가 벌벌 떨었어. 생각납니까? 그게 1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쉽게 변해. 1년 전에는 90명. 이제는 700명. 예, 네. 90명, 100명 때 뭐요? 전부 마스크 써. 막, 이래서 이제 뭐, 700명 때도 뭐요? 마스크 벗고, 막. 이게 다 이런 걸 뭐예요? 일상화돼. 이게 코로나가 일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요거요. 뭐 한 2년, 지금 이제 올해가 2년째인데, 2년 가고 3년째 들어가면 거의 일상화돼 버려요. 거기에다 이제 백신까지 맞고 하면, 에이. 그래서 뭐 걸려서 이제는 몇십 명 생겼다. 신경도 안 쓰는 때 와서 그게 막 코로나고 뭐고 다 있죠.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보다 뭐, 이제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 가 생겼다. 여러분, 인도에서, 뭐, 영국에서, 특히 요즘 인도에서, 여러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다. 변형 독감이 생겼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홍콩 독감인데, 홍콩 독감에도, 그 이제 독감 예방주사도 자꾸 변형이 생겨가지고, 예방주사 맞아도 뭐예요? 효과가 없어. 그런 것처럼, 코로나 예방주사도 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독감이 일상화되버린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일상화되고, 이제 그거보다 뭐예요? 더 독한, 더 센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강해야 살아남는다고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면 백신 맞아도 항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그러니 결국은요,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가면 뉴스타트의 필요성이, 뉴스타트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면역력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으로 지금 치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도 빨리 낫고 면역력이 회복돼서 앞으로 남은 세상은 더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게 두려움을 안고 살지라도 여러분은 뭐야? 아, 나 이제 내 암도 이겨냈어. 면역력으로 이겨냈어. 생기로 이겨냈어.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나쁜 바이러스들을, 더 나쁜 그 팬데믹, 이 오더라도 그 어떡도 뭐예요? 면역력만 강해지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문제없어요. 결국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어떤 새 바이러스가, 독한 바이러스 와도 문제 없다고요. 결국은 뉴스타트를 하고 살면 모든 부위에,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여러분의 행복에 관한, 행복과 건강에 관한 생기만 받으시면 이거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한 가끔 가다가 생선에 들어 있는 그런 동물성 영양소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고기를 땡기게 해 주실 텐데, 그거 잠깐 먹었다고 해서 뭐 방사선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먹어봐야, 먹어봐야 뭐 조금 적당히 먹으면서 뭐 한 달에 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을깡 멀동 말동한 거 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먹었다 저도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막 이게 막,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회를 한 달에 한 번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 뉴스타트 한다고 난 이제 고기 못 먹구나, 그 맛있는 회도 못 먹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막 그걸 막 회를 막 오래간만에 왕창 먹자 그러지 마시고, 그죠? 딱 먹어보면 하나님이 됐다 그럼 스톱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진 마세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이제 해물을 먹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민이 뭐예요? 아민 함량이 가장 적은 해물. 그런데 성경책이라는 게 이게 참 놀라워요. 레위기 구약 성경이죠.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정말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자, 바다나 강이나 그 물에 사는 수중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너희에게 가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그것을 이제 먹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에 있는 모든 것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거니니, 물은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는 가증한 것이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멍게니 게니 새우니 오징어니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 없죠, 그렇죠? 뭣도 없어요? 비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안 좋다 이 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함량도 아주 높아요.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 근데 진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 없는 게 많아요. 예. 어떤 게 있어요? 미꾸라지는 물론, 뱀장어, 그렇죠. 갈치, 아주 많아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기. 그렇죠? 그 다음에 돔 사촌인 우럭,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가 좋아하는 연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 이런 구분을까지 다 했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거는 우리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들.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다가, 연구하다가, 아질산 아민을 발견했어요. 결국,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깨끗한 생선은, 아민 함량이 가장 작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아시겠죠?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기록해 주신 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2000년, 3000년 전에 아질산 아민이고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런 거 먹지 마. 이렇게 해놓은 게 하나님의 이제 율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래서 근데 제가 연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연어를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연어를 특별히 좋아하냐면, 첫째 맛있고, 맛있어요, 연어가. 연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연어가 참 맛있어요. 아는데, 이 연어는 양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어는 자연산 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어를 제가 안심하고 먹었는데, 아 요즘 와서 보니까 연어가 워낙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너무 많이 그 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정 바다에서 연어를 그 알래스카 에서도 잡고 이제 그 노르웨이 그 거기 뭐 바다 그 그쪽 바다는 깨끗, 주로 연어 막 깨끗한 바다에서 사니까 그랬는데 인기가 너무서 연어가 비싸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양식하죠. 그래서 캐나다도 양식하고 연어 양식을 하고 노르웨이도 양식하죠. 저는 그래서 노르웨이산 연어를 참 좋아했는데 왜? 가장 청정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연어 저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썰어가지고 그거를 냉동을 탁 시켜가지고 예 거기에 초장하고 막 와사비하고 탁 같이 쫙 와요. 제가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이 강의 때 뭐가 나는 뭐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얘기를 해놓으면 어떤 분들이 택배로 보내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 너무너무 좋아 맛있고 막 끝내줘요. 끝내주는데 예. 그 그래서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이 마트에 딱 갔더니 연어 초밥이 있더라고. 연어 스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정말 좋다 이랬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전부 뭐요? 양식을 안 돼, 그새. 근데 그 양식이 아주 그 사료를 막 먹이고 거기다 막 연어가 막 그 좁은데 막 복작복작 있으니까 병도 잘 들고 뭐 이러니까 막 항생제를 막 엄청 내. 형편없어! 품질이. 응? 건강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이고. 연어 포기했어. 하고 그러니까 택배로 안 보내도 됩니다. 포기하고 근데 이제 도미도 양식합니까? 양식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양식이 안 되는 양식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생선을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속초 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속초에 횟집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자연산. 그래서 이 동해안으로 횟집이 쫙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지역 어부들이 잡아오는, 그런 좋은 깨끗한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선전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땡기시면, 그렇게 알고 잡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저도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비빔밥, 뭐,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면 비빔밥밖에 시킬 게 없어요. 근데 그 비빔밥도 시키면서 꼭 뭐라 그래야 되게? 계란 빼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계란 철저히 건강식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계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계란에 그 있는 콜레스테롤, 그게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게 뭐, 레시친이라는 어떤 특수한 다른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보다는 훨씬 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묘하게 되어 있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드는 건데, 거기는, 그게 뭐, 그냥 동맥벽에 쌓이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란은, 여러분, 가끔, 드셔도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여러분, 뉴스타트 한다고 억울할 거 있어, 없어? 없어! 대박! 대박! 대박이지. 예. 그래서, 그러나, 절대로 방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항상,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뭐, 뉴스타트 건강식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맛있는 거 못 먹는다는 생각은 하시지를 뭐요 마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음식 때문에 뉴스타트를 진절머리 넌들머리 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식만 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뭐하게? 유연하게. 유연하게. 절대, 여러분, 에이, 뭐 먹어도 된다니까 좀 더 먹자. 이러지만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 건강한 식생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간식을 가능하면 하시지 말 것. 네. 간식을 자꾸 하면 위장이나 우리 소화기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소화기관만 쉴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소화기가 막 이제 음식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또 막 돌아가야 되니까 소화기관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같이 소화기관이 돌아갈 때 도와줘야 돼가지고 이 몸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몸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식사가 딱 끝나면 적어도 뭐예요? 한 4시간 간격. 그건 충분히 두면서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만 마시고. 정뭐 출출하다. 그러면, 뭐, 과일 주스나, 뭐, 그 정뭐 하다. 그러면, 수박이나 잘라서 먹고,
뭐 사과나 먹고 그러지. 다른 군것질 아주 나빠요.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피곤해져. 맨날 그냥 쉴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밤잠 아주 나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래서 식사 끝나면 밤잠 하지 않기. 그래서 속이 비어서 비어 있어야 잠이 아주 편안한 잠이 돼. 그래서 편안한 잠이 돼야 충분한 휴식이 돼. 이 휴식도 우리의 그 기본 여건 중에 생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을 가능하면 근데 막 뭐 잘 나오니까 배고파서 자면 그럴 때는 또 유연하게 어떻게 조금 뭘 조금 그래서 막 위장에 들어가서 막 이게 위장이 소화를 시켜야 될 만한 그런 거는 피하고 아주 부드러운 거 그런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릴 때는 한국에 우리가 6살, 7살, 뭐 이럴 때는, 뭐 10살, 이럴 때는 한국에 과자 문화가 없었어. 그죠? 떡! 떡. 근데 요즘은 떡이 인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남은장님이 가지고 생일떡 맛있죠? 시루떡. 아유, 요즘 맛있게. 맛있겠는데, 그게. 그래서, 자꾸 떡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일본은 과자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어릴 때, 제일 맛있는 게 뭐였냐면, 일본서 오는, 여러분, 그, 모리나가 우유 있잖아. 그렇죠. 분유, 모리나. 모리나가 회사에서 만들어낸 카라멜. 그러니까 애기 천사 셋이. 거기서 만드는 그 카라멜이 막 끝내주게. 요즘 아직도 그 카라멜은요. 그게 지금 아마 10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상에. 예, 모리나와. 아, 근데, 예, 그게 이제 제일 맛있는 거였어. 막, 그거 하나 까먹으면, 예, 어이구, 막 천국이야. 근데 그것도 뭐 자주 먹을 수가 없죠. 그 뭐, 1년에 한 몇 번 먹으면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부산에 사시고, 저는 미국 있고, 그 이제 한국에 나와서 뉴 스타트를 할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 꼭 이제 오시거든. 오실 때꼭안 잊어버리고 사오시는 게 뭐게? 삼양 밀크 캐러멜이야. 그거 건강식은 안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뉴스타트한 아들이 그거 먹게 안 먹게? 건강식 아닌데 먹게 안 먹게? 왜 먹어야 돼? 조금 건강식은 아니라도 그 캐러멜만큼 건강한 음식이 없다. 우리 어머니의 예, 예, 예. 자,
80된 우리 어머니가, 예, 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환갑이 된 아들에게, 그래도 잊지 않고 어떻게, 예, 네. 사오. 롯데에서 요새는 그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모으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랑 중심으로 뉴 스타트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식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뉴스타트가 넘덜머리 행복한 뉴스타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구입하신 책 DNA 책 2권에 가면 음식 얘기를 또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해놓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먹는 거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